채굴 먹을래. 트리스타나 텔포가 빠졌기 때문에 다음 라인까지 넉넉하게 먹고 가도 되는데 징크스 궁만 조심하면 됩니다. 징크스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누누가 나왔네요. 와, 트리스타나 누누면은 진짜 난입 들고 싶다. 근데 절대 안 들지. 진짜 절대 안 들지. 조합 분석 결과 질 확률이 거의 80% 이상임, 이거는. 닷째하고 5분 있다 할까? 근데 진짜 못 이기는 조합이긴 해. 그러니까 이게 구조상 징크스랑 누누가 절대 썩을 수가 없는 판임, 그냥. 막 처음에 막 라인전 솔킬 막 한두 번 따여도 결국 다 복구되는 판이라. 트리스타나의 칼날비 뼈방패 이건 참 파멸적이고, 이기려면 이제 서폿이 갈리오가 아니라 서포터가 좀 밸류가 높아야 되는데 갈리오가 너무 안 좋아. 트리스타나 와든가 보다. 나도 바꿔야지. 롱소드 3포션이네요. 롱소드 3포션이면 일교환을 먼저 걸면 안 될 것 같은데. 재생의 바람이네. 뼈방패가 아니고 심지어. 아닌가? 뭔가 에너지 차는 게 재생의 바람이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사전 준비 들고 왔나봐. 아, 계획된 맞아주기입니다. 원래 한번 맞아줘야 돼요, 빨리. 놀라지 마세요. 이건 계획하지 않았어요. 방금 딜교환은. 근데 이제 무계획이 계획이라고 이렇게 계획 없이 해도 될 때가 있긴 해, 게임이. 방금 딜교환, 아니 첫 번째 딜교환은 근데 진짜로 일부러 맞아준 건데 님들. 두 번째를 좀 신발부터 사야겠다. 아, CS 다 타네. 이제 전멸 없어서 누누가 미드만 바라본다? 이거 여기 있어도 죽을 수도 있어 진짜로. 오면은 절대 라인을 밀지마. 어차피 트리스타나도 로밍 웬만하면 애들 안 가가지고 잘. 방금 무빙도 약간 수상하거든요, 솔직히.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게. 와드 박는 척 하면서 약간 끌어내 보려는 게. 난 그냥 이 위치에서 절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전멸 돌아올 때까지. 아, 레이저도 급지 말걸. 밀리겠다. 저기 있네. 아니 왜 이렇게 세지 근데? 좀 이상한데? 원래 이렇게 센가? 안돼. 어텀 지면 안돼. 바텀 안 줘도 힘들 것 같은데. 이건 위에 와도 작은 듯. 아깝네. 와, 룰루 패시브 묻은 평타 너무 아픈데? 어쩌잖아. 아니, 좋은데? 이게 갈포터? 무시해서 미안하다? 왜 이렇게 세냐? 이거 같이 밀어줄 사람? 그냥 굴러오면 죽는데? 어, 얘 숨는 거 보니까 더 수상해. 프리징으로 한번 해볼까? 개겨볼까?
아, 아니다. 하면 안 되겠다. 윗무빙? 윗무빙인데 페이크 같기도 하고. 일단 백핑은 찍죠. 제발 아래 안 갔어라. 아니 이거 징크스 어떡할 거야 얘들아. 징크스가 3킬 0데스 2호시야.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얼씨구 바다형에 먹혀버리네. 뭔데? 안 좋은데? 이거 오면 딸 듯? 점프 안 돈다 이거. 잡았다. 점프 도네? 글쓰나? 안 가지. 된 거야지. 이건 루덴 급을 가야 돼. 오랜만에. 그래야 징크스를 내가 막을 수 있어. 아, 이거 지우는 거 좀 위험한가? 굉장히 위험한 플레이인가, 이거 혹시? 휴. 바텀이 거의 풀채굴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바텀. 어, 별로 안 당했네? 일단 제어와드를 한번 싹 긁어봅시다. 아, 누누 얘 또 바텀 역갱 같은데? 이게 근데 바텀 가서 싸우기가 너무 애매한데? 못 이길 것 같은데? 저 렉사이드 누가 봐도 역갱 같으니까 미드로 동선을 꺾는 모습. 근데 당해버렸네? 어, 이거 될 것 같은데 잘하면? 큰일 난 것 같아. 아, 이게 바텀이 져서 답이 없다. 렉사이 갈 데가 바텀밖에 없으니까. 정글 차이 같아 보이는 바텀 차이입니다. 급해져 버렸군. 아, 이건 너무 큰데요? 이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미드갱을 안 당했으면은 상황이 좋았을 텐데. 내가 급해져 버렸네, 오히려. 안 오나? 피 많이 깠다. 용싸움 할 수 있을 듯? 뭐? 이게 안 맞아? 피가 오게. 용. 할리오 궁으로 바텀 커버. 와, 저게 커버가 안 돼? 어? 그거 맞아요? 뭣? 난 풀 무조건 쓸 줄 알았는데 트리스터나와? 초시계 누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설마 이게 되진 않겠지? 아무리 누누여도? 채굴 먹을래. 트리스타나 텔포가 빠졌기 때문에
다음 라인까지 넉넉하게 먹고 가도 되는데 징크스 궁만 조심하면 됩니다. 징크스 아니 이거 진짜 늙어서 반응이 안 되나? 이걸 의식하고 있는데 맞는 건 에반데? 아니 그리고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날아와가지고 도중에 보일 줄 알았는데 막 이렇게 징크스가 복귀 중이라 이렇게 날아와가지고 아묵시아에서 나오자마자 챔피언 그 히트박스에 닿았어. 이건 좀 억울해. 무슨 느낌인지 알죠 님들? 이게 좀 반응하기 좀 힘든데 이러면은. 나이스. 설마? 더블킬? 뭔데? 아 심지어 그 전에 내가 잠깐 멈춰있는 거 보여줘가지고 징크스가 공도 쏘기 쉽게 만들어줬어. 와드를 어디 깔아야 잘 깔았다고 소문이 날까. 바텀 쪽으로 두 개 깔고 싶긴 한데. 누누가 탑에 보였어? 바텀 들어가자. 이 타이밍에 탑을 가? 이건 뭐 타워 있건 없건 무조건 잡았죠? 벌써 잡았죠? 누구 텔포 있나 상대? 빨리 이러세요. 상대 바텀이 잘못한 것 같지만 누누의 잘못입니다. 이런 걸 원래 누가 근본적으로 잘못했느냐를 그래서 잘 따져야 돼요. 아 플레이가 연결이 돼 있다는 거. 뭐 제일 못한 건 상대 미드지. 도중에 솔로킬 한번 주니까 이렇게 되지. 근데 아 제어와드 여기로 옮길까? 여기 와드가 있어가지고 좀 그렇네. 어? 이건 좀 굿된 듯함 님들. 아니네. 뭔데? 젤이 넘어가면서 멋있었다? 위에서 점프 나오는 건 좀 조심해야겠다. 스위스나 잘 못 커서 저렇게 둘이 있으면 안 좋겠지? 이거 게임 만든 게 갈리오 천로민 같은데 서포트 캐리인가요? 그것도 엄청 컸죠. 바론 나오면 바론이나 먹자고. 분야 있나? 분야 없네. 아니 근데 갈리오 튀어나가는 거 기가 막힌데? 탈 파야 될 듯? 좀 싸우네. 안 타도 되겠다. 싸야겠네. 아니 중력장이 씨. 오? 이런 행운이? 붙어서 끝내야겠다 이건. 아니 과감한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아아 미니 없구나. 와 써갈인데 왜 이렇게 딱딱해? 트리스타 멘탈 나가서 사이드미네. 징크스한테 우물사 한번 안겨줄까? 아비 구독 고맙습니다. 자연산 렉사이는 참